할렐루야. 8월 1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10일 토요일 벌써 8월의 중순을 향하여 세월은 시간은 소리 없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차도 완행열차가 아니고 뭐 우리 시대에 통일호, 뭐 무궁화, 새마을호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KTX, GTX 타고 있습니다. 졸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순식간에 기차는 갑니다. 인생의 종착역인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목포행 도착할 날이 금방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리기 전에 마땅히 준비할 것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거룩한 긴장입니다. 우리가 넋놓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멍때리기 대회, 멍때리기에 이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긴장, 오늘 이 시점, 이 순간 돌아올 수 없는 하나의 경점을 지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의미 부여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미, 그것만이 내 삶에 보람과 상급을 주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특별히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지금 솔로몬은 오늘 약육강식으로 생겨진 학대의 현장의 사람들을 봅니다. 자, 지배자, 노예와 주인, 그리고 여러분 피종복과 정복,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뭐 우리 한반도는 오히려 비교적 전쟁이 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명의 중심권에 있던 서구문명의 유럽은 그렇게 피비린내는 전쟁이 하루하루 쉬지 않고 일어난 것이죠. 네? 뭐 심지어는 근대에 뭐 한 가문의 전쟁이 30년 전쟁이든 100년 전쟁이든 아니면 뭐 여러 전쟁들로 인하여 시달려왔던 겁니다. 사람은 싸우는 존재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존재요. 힘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지배해서 다 뺏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학대받는 사람은 이게 바로 평화기에도 오늘도 그야말로 스크루지 영감처럼 CEO지만은 착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집시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야말로 노숙자같이 사회적인 그야말로 최빈층도 있어서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균형 있게 잘 사는 사회 만들려고 노력은 해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오늘도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보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뭐 인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은 괜찮습니까? 수많은 식민지로 인하여 천만 명 이상을 죽이긴 나라가 한 작은 나라가 있고 지금 자기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생 가족들을 잡아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배를 타고 데리고 오면서 촘촘하게 마치 굴비 상자 엮듯이 엮어가지고 배에서 호흡 질식으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면 바다에 버려서 한 인생을 그냥 뭐 흔적 없이 지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날 선진국이 갔던 길들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때나 지금 때나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이제 뭐 민주화돼서 그 나라마다 그런 소위 인권 지수가 올라간 건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빈부격차가 있고 거기서도 여러분 끊임없는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학대받는 자는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눈물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눈물과 신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바 된 거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바로 냉혈한 인간들의 속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붙고 부익부 빈익빈의 자리에 들고 벌 권익권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에게 더군 권력으로 모여지게 돼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위로가 없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더 고통의 질곡에 빠지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세상이다.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여러분 우아하게 보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사실을 보면 다 독소를 먹고 있는 세력들이 서로 물고 묻고 하는 약육강식의 이 세계라는 정글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절 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산자보다 죽은 자가 복되다고 말할 만큼 인생의 본질과 생태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호흡이 살아서 더 죄를 쌓으면 심판만 더 가중될 뿐이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가 목적이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격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중심의 변화. 여러분 성숙은 변화이지. 오늘 내가 낫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길이 열리고 이게 성숙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뭐 아닐 수 없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에게 버릴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되 마지막에 하나님만 찾지 못하도록 맞게 만들어서 저주를 쌓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은 솔로몬이 본질을 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분 이거늘 하면서 드디어 모든 걸 다 맛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먹어보고 누려본 사람의 결론인 거예요. 3절을 보시면은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죽은 자나 출생하지 못한 자나 사실은 맥락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욕이 되지 않고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뜻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보세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수고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유대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머리가 좋습니까? 1시간 공부했는데 1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성적이 좋습니까? 시기 그리고 상대방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헛된 거고 죄만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사망인데 사망을 쌓는 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없는 사람을 멸시합니까? 죄를 쌓는 거예요. 부자가 저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왜 그렇게 이게 KBS예요? 왜 그렇게 허접해? 왜 그렇게 허접해?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교로 인하여 그는 참남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네? 이걸 은사로 보는 눈이 있어요? 올리완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다 상대화시켜서 보는 거지. 5절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이것도 지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과하고 저것도 과하고 다다익선의 모든 걸 잡고 하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잡고 있는 것보다 한 손만 쥐고 있지만 평온을 잡는 사람이 더 낫다. 평온을 잡고 평온은 은총입니다. 평온은 사랑입니다. 평온은 진정한 평온은 죽음을 이기는 평온인데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죠. 오늘 큐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평온을 잡으러 평강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내일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존재 이유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평온을 늘 잡고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그런 자유함과 그런 평강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